어서 오세요. 함께하는 행복, 박시연의 다육 식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이 정말 초콜릿 색상이 나요, 그렇죠? 진짜 예쁜 초콜릿 색상이 나고요. 그리고 요 지금 보시는 우리 다육 식물 같은 경우에도 초콜릿 색상이 나겠죠, 그렇죠? 같은 흙장미로 있어 부위부위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흙장미. 어저께 제가 분갈이 해놓고 갔거든요. 분갈이 해놓은 우리 사과 포트고요. 우리 식물은 크지 않습니다. 진짜 얼굴이 예쁘죠? 신품종입니다. 신품종이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을 오픈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차라리 제가 가격 오픈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가 이름을 한번 지어봤는데요. 제가 창명을 해봤습니다. 똑같은 이름으로 해서 에땡 브랜드의 다크 초콜릿, 초콜릿 다크, 그리고 다크 로즈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초콜릿 로즈라고 다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름을 두 개를 합해가지고 초콜릿 로즈에서 이름을 했습니다. 사이즈는 보시는 것처럼 크지 않습니다. 그집뭐 보시면은 뭐 3에서 4cm 최고 작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한 2.5 요렇게 해가지고요. 대신에 제가 오늘 아침 새벽 대바람부터 아침 7시에 나가가지고요. 농장에 도착해서 이거 왼종일 앉아서 이 아이들을 다 골랐습니다. 이쁘고 이쁜 아이들만 골랐습니다. 사이즈는 크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사이즈는 크지 않고요. 요렇게 특이한 아이들은 흙장미를 교배하다 보니까 이렇게 특이한 아이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요 아이도 그렇고요. 지금 보시는 요 그레이톤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레이톤. 화면상으로 제가 비춰서 그렇지 크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자라고사랑 이렇게 흙장미랑 교배를 했는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고요. 요 아이는 요리랑 요두 아이는 빼고요. 요두 아이는 좀 이렇게 포트가 삭았는 거 보니까 신품종은 아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신품종은 지금 보시는 요 우리 장미 종류죠. 제가 지금 이제 이름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아이도 보면 완전히 색깔이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제가 솔직히 이 아이를 제가 가질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사이즈는 크지 않습니다. 최고 작은 모종 포트죠. 우리가 왜 오이라든지 고추라든지 봄에 모종 사러 가잖아요. 그 포트에 있습니다. 근데 그 포트는 검은색이지만 요는 이제 조금 더 다듬어진 포트죠, 그렇죠? 이게 고급스럽죠. 그래서 가격대는 조금 있겠죠. 그래서 제가 요 아이는 뒤쪽에 있는 요 아이는 좀 요렇게 보시면 색깔이 조금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다크벨이라고 했습니다. 신품종 새로 나온 우리 여기에 다크벨이랑 제가 이름을 정해놓았는 요 우리 다크 초콜릿? 다크 초콜릿. 진짜 얼굴이 예쁩니다. 그쵸?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를 랜덤으로 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요. 사진을 찍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는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요거 10년을 그래가지고, 몇 시간을 앉아가지고 요걸 골라왔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이쁜 아이들만 해서 골라왔는데요. 이렇게 이쁜 아이들 랜덤으로 해서 보냅니다. 랜덤으로 해서 보내고요. 지금 보시면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다크 초콜릿이나 다크 로즈 검색을 해보시면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 금액보다는 제가 작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많은 분들한테 들으지를 못합니다. 많은 분들한테 보시는 것처럼 들으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냥 선착순으로 해서 보내드립니다.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그 중에서 먼저 입금해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아주 아주 예쁜 아이들만 먼저 해서 보내드리겠죠. 선착순입니다. 이제 선착순인데 선착순인데도 보시면은 요 아이랑 지금 앞쪽에 두 줄에 제가 초콜릿 로즈라고 적어놨는 거 있죠? 초콜릿 로즈라고 적어놨는 요 아이들은 얼굴 좀 털려요, 그렇죠? 같은 흑장미랑 부비부비 했어도 그럼 이제 색
좀 모양새가 조금 틀려요, 그쵸? 요 뒤쪽에 있는 라인이랑 요렇게 해서 섞어서 해달라 하셔도 되고요. 보시면 요쪽 라인 같은 경우도 같은 라인에 요 라인은 약간 틀리게 했고 또 이제 흑장미랑 했는데 보시면 이렇게 제가 얼굴만 예쁜 아이들만 꼭 꼬집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보시면 이렇게 손톱 라인이 약간의 콕콕콕콕 주피터처럼 그렇죠? 콕콕콕콕 되어 있죠? 한번 보세요. 콕콕콕콕. 여기 농장에 사장님께서도 이렇게 모종만 키워봤지 크기는 안 돼봤기 때문에 그분들도 잘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요 아이도 진짜 예쁘죠? 그래서 요 아이들 신품종은 하나의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금액. 액땡 브랜드에서 있는 것 금액보다는 가격은 조금 착하게 해서 내보내겠습니다. 신품종인데요. 좀 키워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뭐 이름 있는 요즘 나오는 이름 있는 애들 있죠? 그 애들처럼 뭐 30만원대, 40만원대 그렇게 가는 애들입니다. 신품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오늘은 또요 열정이라는 요 창이에요. 열정이라는 창도 크진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창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농장에서 300개를 해가지고 매장에서 이게 가져가시고 전량 남아 있는 거 10개인데 그분께서 너무 예쁘다고 다시 해달라고 하는데 사모님이 넣으라고 말씀 드렸답니다. 왜냐면 이 아이 아니더라도 보면 워낙에 이게 개발을 많이 해서 나오다 보니까 요 아이는 그래서 제가 몇개 가지고 왔는데요. 남아 있는 거 농장에서 다 들고 왔습니다. 이러면 제가 그 사모님이 열정이 너무너무 열정에 박수를 드릴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열정이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저도 이렇게 골라놨습니다. 요 아이들은 제가 키워서 이제 나갈 애들이에요. 요 아이들은 왼쪽에 있는 아이들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요 아이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그쵸?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 아이죠? 요 아이는 농장에도 없습니다. 요런 분은 거는 요거 두 개는 제가 하신 다음에는 요거 두 개는 먼저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농장에도 없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애양만 받겠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은 포장해서 보내드릴게요. 혹시 다섯 넣더라도 그 점장이 좀 부탁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초콜릿 로즈나 다크베리 종류들이 물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요. 혹시나 그렇죠? 영하 17도 이렇게 내려간다는데 안전한 배송을 위해서는 조금만 참아주세요. 애양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판이 끝나고 나면은 더 이상의 예쁜 아이는 없습니다. 한번 영상 담아봤습니다. 진짜 예쁘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사이즈도 한번 보시고. 사이즈 크지 않습니다. 모종 포트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진 뭐 커봤자 5cm, 그진 3에서 5cm라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작은 아이는 500원짜리 크기입니다. 500원짜리 크기지만 진짜 얼굴은 예쁩니다. 옆에 아이랑 비교했을 때, 그쵸? 딱 3cm가 나오네, 그죠? 그쵸? 그진 3.5, 그진 3cm가 나오네요. 요 아이도 금액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면 저도 같은 금액을 주고 들어왔기 때문에 대신에 얼굴은 예쁜 아이들만 골라왔습니다. 요 아이도 약간 보랏빛이 돌죠, 그쵸? 요렇게 해서, 문자로만 받겠습니다. 금액은 문자로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요 판이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이쁜 아이들은 한두 달도 넘게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쁜 아이들은 솔직히 없습니다. 제가 농장에서 3시간을 걸쳐서 골라왔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